시작합니다. 네. 어려워요. 알았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요,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넓이, 그래, 맞아. 호수. 호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이 원의 넓이가 궁금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원의 넓이를 몰랐었거든요. 지금 내 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랑,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괴상망측한 도형, 더 괴상망측하게 해버려. 어떻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찌그러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찌그러진 도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지?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사각형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각형이 여러 개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내가 사각형의 넓이를 막 더하고 있지? 지금, 근데 지금 오차가 되게 많죠? 그 빈칸이라는 게 맞아. 오차예요. 빈칸이라는 게 뭐라고요? 오차. 빈칸이라는 게 뭐라고요? 오차. 그러면 이거 이 넓이를 내가 호수의 넓이다 이러면은 맞았다고 할 거예요? 틀렸다고 할 거예요? 틀렸다고 하겠지. 근데 그래갖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요, 사각형 N개의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미지수를 두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지. 11개로 하는 게 아니고 사각형 N개 정도로 해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각형 N개의 총합을 SN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SN, 사각형 한 개, 이거 S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각형 넓이, S2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사각형 넓이 이래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의 총합을 SN 이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내가 SN을 사각형 N개의 총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합이니까 S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의 합이라고요? 사각형 N개 합입니다. 다도한 거예요? 되는 거 맞지? 사각형 N개 뭐한 거라고? 다도한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상태면 아직까지도 안 되거든요. 호수의 넓이가 안 돼요. 이걸 1억개로 쪼개도 사각형이 날씬해질 뿐이지 호수의 넓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차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딱 교묘하게 뭐 하나만 붙이면? 리미트만 붙이면 N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면 사각형 진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각형이 지금 몇 개였어요? 11개였지. 내가 22개로만 만들어도 한 이 정도로 슬림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몇 개 만드는 중? 네. 22개. 지금 몇 개 만드는 중? 22개. 그러면 호수의 넓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들어가니? 네. 그래요. 근데 22개로도 만족 안 해. 한 220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2200개 정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사각형이야. 선 아니야? 사각형.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계속 구하다 보면은요, 이게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건 알 수가 있어요? 호수 넓이에 가까워지는 건 알 수 있는데,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아예 호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놈의 진짜 넓이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원래 원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 삼각형 한 4개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4개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이거 갖고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삼각형 4개 넓이를 원의 넓이 이러면 죽었겠죠. 그죠? 네. 죽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사각형을 좀 더 늘려요. 그러면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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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하면 몇 각형입니까? 이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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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좀 원은 가까워졌는데 해도 원까지는 못 빈치죠. 그래가지고 이 N개의 삼각형의 넓이, 몇 개의 삼각형 넓이? N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면 SN이면 N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총합이야? 그랬는데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은? 리미트만 붙여주면 삼각형이 초망케 보이겠지. 삼각형이 지금 점점점 날씬해지다가 결국은 점들이 막 이렇게 찍히겠지. 막 좀 많아졌다고 치면은. 근데 이게 한없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선 더하기 선은 아니야. 사각형 더하기 이거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알았죠? 그래가지고 삼각형들을 다 더하니까 뭐 나온다? 원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이알 제곱. 알았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분구적법. 그럼 구분구적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거예요. 내가 구하기 힘든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내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삼각형, 사각형 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게 그냥 구분구적법이야. 근데 문제는 푸는 실제 문제들이 어려운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쉬운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는 건 제일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서술형으로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적분을 쓰지 말고 다음에 넓이를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딱 이거예요. 구분구적법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쉬운 거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 1 넣으면은 뭐 나오겠어요? 모르죠. y는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 1. 이건 필기 뭐 빈칸이 넓은 데다 하셔도 되고요.
혼자서 연습해야 돼. 내가 백날의 유주봤자 도움 안 돼요. 알았죠? 응? 왜? 기억 났어요. 그지? 어. 한번 너가 해봐. 그럼. 해볼까? 이러면 완벽하게 넣게 되거든. 진짜로. 아, 저 그림밖에 기억 안 나요. 사각형 그린 것밖에. 아, 그거는 끝났어. 뭐였다가? 사각형 안에 그리는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아, 그거 맞아. 그리고 이거 하고 오늘 집에 행복하게 집에 갑시다. 네. 자, 보세요. 이거,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알고 있다, 사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하면은요, 살짝 잠깐만 결과 알고 갑시다. 계산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1까지 x제곱 dx니까 이놈이 적분하면 3분의 1에 x세제곱이라고 할 거고, 여기 0부터 1까지라고 하면 3분의 1이 나와요. 즉 어떤 게 나오면, 내가 y값들의 합이라고 했었죠. 이거 다도한 거 쭉 다음에 이게 3분의 1 나올 건데 그게 나오나 봅시다야. 지금 이렇게 풀면은 답 점수만 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술형이, 알았지? 서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정의를 이용해서 부삼이라고 하면은 얘를 맨 처음에, 이건 필기하지만 2등분을 했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2등분이 될 거, 미쳤죠? 2등분을 하면 이렇게 2등분한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 나 비웃은 거지, 지금. 제 2등분도, 야, 나 비웃었지? 진짜 비웃은 거지. 와, 저 자식 2등분도 못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요. 어? 그죠? 야, 나도 눈치가 있다. 2등분이라고 했지? 지금 2등분 됐지? 사각형을 안쪽으로 하든 바깥쪽으로 하든 그것도 누구의 자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알았죠? 이번엔 안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하면 사각형 이거밖에 안 생겨. 어, 선생님 이게 안쪽이에요? 바깥쪽은 뭔가요? 이게 바깥쪽 사각형이야. 이렇게 생기는 게. 지금 바깥쪽으로 했을 때 사각형 몇 개 생겼어? 2등분 했을 때. 두 개 생겼고요. 오차가 이따만큼씩 나와요. 됐지? 그리고 안쪽으로 하잖아요. 사각형 몇 개 생겼어요? 한 개 생겼죠?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러면 오차가 이따만큼씩 나와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괜찮은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이번엔 안쪽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방학 때 바깥쪽으로 했었을 거거든. 그래갖고 내가 안쪽으로 해드릴게요. 맞아, 진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바깥쪽을 더 좋아해. 집에서 하라 그랬어요. 맞아. 그래. 그것까지 고백하는구나. 됐어요. 그래갖고 가로 자. 나 같이 되죠? 자, 이 넓이 구할게요. 이 이 넓이 나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 넓이 구하면 뭐야? 2분의 1 곱하기 세로 이거죠? 네. 또 이거 세로라고 하면 주가 되잖아요, 그치? 네. 어, 이 세로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야. 몇이라고 쓰면 돼요? 2분의 1의 제곱. 이거 이 안 갔으면은 그 뒤로 필요가 없어요.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동의하세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2분의 1 맞지? 네. 2등분 했으니까. 이거 세로가 궁금한데 2분의 1을 대입한 y 값이야. 뿅!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런 다음에 내가 딱 이랬어요. 이걸 나한테 부탁한 그 사람한테 내 농장의 논을 넓이를 구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갑자기 딱 가더니만 네 농장 넓이 8분의 1이다 하면 돈 다 뺏어가겠죠. 줬던 돈도 뺏어가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받고 싶으면 등분을 좀 더 섬세화해야 되겠지. 그리고 섬세하게 갈게요. 지금 뭐하게 한다고요? 섬세하게. 그래가지고 한 몇 등분 할까? 몇 등분 하면 참 33등분. N등분. 바로 N등분해요? 6등분. 아, 33등분. 그래갖고 한 번만 딱 3등분하게 해주세요. 한 5등분, 5등분? 답은 정해져 있었어. 몰라. 그러면 이거 몇 등분이니? 6등분. 하나, 둘, 셋, 넷, 다. 6등분 할래. 됐죠?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몇 분의 몇이냐면 6분의 1이고 얘 몇이야? 6분의 1, 2고 얘 6분의 3이고 6분의 4고 6분의 5고 얘 전문용어로 6분의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될 거고요. 내가 사각형 안쪽으로 만들 거니까, 안쪽으로 만들 거니까, 안쪽 사각형, 안쪽 사각형, 아이고, 휘었다. 안쪽 사각형, 안쪽 사각형, 지금 되고 있니? 안쪽 사각형 돼 있죠? 어? 이거 뭐 이렇게 간격이 뭐니? 땡겨. 이렇게. 그쵸? 안쪽 사각형. 자기한테 명령. 이렇게 됐어. 아, 뭐야! 완전 그림 망했어. 됐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안쪽 사각형을 구할 건데, 오, 봐봐. 안쪽 사각형 몇 개 나와? 다섯 개 나오죠. 몇 등분 했을 때? 6등분 했을 때 다섯 개 나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술형 감점 안 당해요. 6등분 했을 때 다섯 개예요. 6등분 했을 때 6개 아니야? 그래갖고 한 개 덜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가로의 길이 몇이겠어요? 6분의 1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이거야. 6분의 1을 대입한 아, 거. 그러면...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로.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세로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어, 자, 두 번째 사각형 할 거예요. 켜. 두 번째 사각형입니다. 가로의 길이 6분의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몇이겠습니까? 6분의 2. 6분의 2.
2를 대입한 거에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이걸.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가로 6분의 1이라고 할 거고, 세로! 마지막 여섯 번째 거 이거지! 6분의 5에 뭐라고 할 겁니까? 5에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n등분으로 확장할 거예요. 몇 등분으로 확장할 거라고요? n등분. 다 지우고 n등분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땡땡땡땡, n분의 k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땡땡땡땡땡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는 거 맞지? 이제 n등분 했을 때요. 몇 등분? n등분. 그럼 개수는 몇 개겠어요? n-1. 그래갖고 이거 우선 천천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됐죠? 첫 번째 사각형 넓이부터 가겠습니다. 가로는 n분의 1이 확실하고 됐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n분의 1을 대입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분의 1의 제곱. 이 정도까지는 되잖아요. 더하기 두 번째 거는 가로는 여전히 n분의 1인 거 확실하고요.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를 대입한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더하기 바로 땡땡땡 합시다. 땡땡땡 마지막엔 가로의 길인 n분의 1 변함 없었을 거고요. 되는 거 맞지? 마지막은 맨 마지막 앞에 거는 이거 몇이었겠어요? n분의 n-3였겠지. 그래가지고 n분의 n-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일 때 1이고요. 두 번째 사각형일 때 2고요. n-1번째 사각형이겠네. 마지막 거. 된 거 맞지? 이렇게. 이걸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시그마. 그래갖고 두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 있겠지.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라고 하면 n개네. 그죠? 1부터 n-1개까지 해야지 n-1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2부터 아니에요? 뭐가요? 아니에요.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그래갖고 이거 1부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자, 변수가 똑같고,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도 1이죠. 변하는 거 누구만 변해? 1, 2, 3, 4 이렇게 변하죠. 변하지 않는 건 다 써, 빨리 까먹기 전에. n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거 n분의 라고 쓸 거고요. k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변해, 맞지? 네. n분의 이것만 변해. 1, 2, 3, 4, 5, 6, 7, 8. 이거를 k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딱 했을 때 검산해야죠.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마지막 n-1 나오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얘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분모끼리 곱하면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인데요, n 3번 곱한 거니까 n 세제곱분에 이렇게 될 거고,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단다. 이렇게 될 거고요. 변수가 뭡니까? k가 변수니까 n은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겠죠. 선형성에 의해서. 그리고 뛰쳐나가면 n 세제곱분의 1이라고 될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k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은 지금 n 세제곱분의 1. 자, 참고사항으로 시그마 k 살짝만 쓸게요. k 제곱 공식이 k는 1부터 n까지는 뭐라고 나와요?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왜 깜짝 놀라서? 됐죠? 네. 됐죠? 근데 여기는 n-3니까 뭐 넣어야 되겠어요? 6분의 n-1, n, 둘이 더해. 뭐라고 쓰면 돼? en-1. 둘이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야. 됐죠? 둘이 더하면 니 나와, 알았지? 이렇게 된다고. 6분의 전개 한 번만 할까요? 6n 세제곱분의 전개하면은 2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니네가 해야 돼.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지? 네. 여기까지가 n-1개의 사각형의 합이라고요. 몇 개? n-1. 그러면 넓이에 오차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있다고. 지금 되게 많다고. 오차. 이거 오차라고 그래. 오차 초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뭘 붙여야지 오차가 사라집니까?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래갖고 리미트, 이게 구분구적 법이라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개의 넓이를 탁 데리고 오면은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가 n개의 사각형, n-1개의 사각형의 넓인데 n이 한없이 가는 거니까 사각형이 n-1개에서 무한대기로 늘어나겠지. 그럼 사각형이 마치 가로의 길이가 막 날씬하다부터 뭐처럼 보이겠어? 선처럼 보이겠죠. 현이 아니고 선처럼 보이겠지. 마치 선처럼 보여가지고 아 선 더하는 느낌으로 가가지고 이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 이 결과물은 진짜 저놈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극한값은 가까워지는 값의 종착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넓이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오면 땡큐 이러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다음은 반구다. 반구라는 게 뭐냐면 지구의 반띵. 그랬을 때 구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열심히 외워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됐죠? 근데 이 3분의 1이 누구랑 똑같아요? 3분의 1이랑 똑같지? 언제까지 이렇게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자? 적분. 적분하자 하면서 정적분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구분구적법 한 다음에.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 이제 약속하자 이렇게 계산하기로 정적분을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아, 이게 SN이죠? 이게 SN이거든요? 이게 SN이고 이게 SN이거든요? 이게 SN이에요? SN 다시 잠깐 데리고 올게요. SN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부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1 곱하기 지금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 집중! SN!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리미트 붙이면 뭐 나온다고요? 그 넓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넓이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지금 확인한 거야. 네. 된 거 맞죠? 이게 3분의 1 나온다는 거 확인했는데 얘를 인테그랄로 표현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정적분으로 표현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어떻게 나왔을 때? 리미트랑 시그마랑 n분의 1이랑 n분의 k제곱으로 나왔을 때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언제까지 시그마 k 공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만약에 5제곱이면 k5제곱 공식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n분의 제곱까지 정도나 우리가 해결하는 거지. 극한으론. 그럼 얘를 인테그랄로 무조건 처리해야 되거든요. 인티그럴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인테그랄로 바꾸셔야 되고요. 0부터 1까지 뭐였죠? x제곱 dx 이렇게 바꾸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지금.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교과서랑 달라서 불안하거든요. 자, 속도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외우면 그냥 돼. 외우는 게 좀 식이 복잡해. 근데 속도가 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외우기가 편해 나는. 알았죠? 그냥 그 정도뿐이에요. 알았지? 자, n분의 1은요. 자, 한다나. 리미트 시그마는 무조건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로 바뀝니다.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되고요. 딱 세 가지만 외우시면 끝난다고요. 그 다음에 n분의 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n분의 1 곱하기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이런 애들 있잖아요. n분의 1 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dx로 바뀌어요. 됐죠? 세 가지 마지막입니다. n분의 별이 곱해져 있는데 여기 k가 있어요. 아, 너무 공간이 좁은데 다 리미트 시그마는 무조건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n분의 1은 dx로 바뀌고요. n분의 k는 뭘로 바뀌냐면 x로 바뀌거든요. n분의 별 k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만 저는 이걸로 바꿀 거예요. 알았죠? 전 이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뭐 n분의 뭐 b-a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을 거거든. 그거 외우면 훨씬 빠를 거야. 빠르긴. 별 곱하기 n분의 1, 별 곱하기 n분의 k예요. 됐죠? 다시 한번. 왜 그런지도 느낌만 한번 봅시다. 잘 봐. 리미트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일 때까지는 오 리미트 붙이기 전까지는 사각형들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텅텅텅 비거든요. 근데 리미트를 붙여주는 순간 사각형들이 더럽게 날씬하지다 못해 마치 선처럼 보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내가 설명했을 때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거든. 1대입한 값, 2대입한 값, 3대입한 값 이렇게 이산적인 것들의 합을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게 무한대로 보내지만 당당당당당당 실수 전체인 걸 인테그랄이라고 했었었어 내가. 그죠? 이게 인테그랄이야 지금. 연속적인 걸. 그래가지고 시그마긴 시그마인데 이산적인 거에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연속적인 게 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뚝뚝뚝 끊어진 거에 리미트 붙이면 연속적인 게 된다 이런 느낌이고 n분의 1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 봐봐. 가로의 길이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지?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N분, 가로 길인데 그 가로의 길이를 원래 어떻게 하잖아? x2 빼기 x1이라고. 얘가 5고 3이잖아. 5에서 3 빼. 얘가 100이고 7이잖아. 100에서 7 빼면 가로의 길이잖아. 그거를 x2-x1이라고 하거든. 얘를 심플하게 말하면 델타 x라고 말하거든요. 델타 x,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이거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이거든요. x의 증가량을 리미트로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dx로 바뀌어.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는데 여기에 리미트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붙이지 마.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리미트만 붙였을 뿐인데 뭘로 바뀌냐면은 순간 변화율로 변해요. 순변.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데 이거 x의 변화량이 좀 0처럼 보인다고.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가로야 그냥. 근데 이게 dx로 바뀐다고요. 미분 내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미세한 x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X는 뭐예요? VS. 이건 뭐야 그냥? X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진짜 미세한,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X의 증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량이라고. 됐죠? 그리고 n분의 k가 의미하는 건 X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자, n분의 1을 대입했을 때 Y값 나왔죠. 세로의 길이. n분의 2를 대입했을 때 Y값 세로의 길이 나왔죠. n분의 3을 대입했을 때 Y값 세로가 나왔죠. 즉 n분의 1, 2, 3, 4, 5, 6, n분의 k가 X값들을 툭툭툭툭 의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입했을 때 Y값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갖고 n분의 k는 X값을 의미하고 그걸 대입하면 Y값이 나오는 거야. 까지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써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교과서를 외워버렸다 혹시나 나는. 그러면 그걸 빠르게 푸시면 돼요. 난 학생 때 못 외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거 맞지? 너무 말만 빨랐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이상한데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잘했어. 그래가지고 얘 리미트 시그마 바꾼다? 리미트 시그마 바꾼다?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예요. 근데 별을 내가 1로 결정하는 순간 n분의 1이 dx로 바뀌고 동의하시죠? 별 1이야! 별 1! 별 1! 별 1! 이렇게 될 거고 n분의 1k가 x로 바뀔 테니까 이거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습. 이제 집에 가. 집에 간다고 하면서 계속 하죠. 산 완전 사기꾼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고마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n이어도 n-로도 상관없어요. 됐죠? 어? 그리고 그 n분의 2k의 5제곱 곱하기 n분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놈 바꾸래요. 이놈 9와 3 이러면 이제 이거 리미트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때는요. 와 이거 정적분이네 이런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다.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다.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인티그럴. 별을 뭘로 할까요? 별을 1로 해볼게요. 그냥 제일 심플하게. 별 1로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별 1로 하면은요. 이렇게 쓰면 돼요. 선생님 리미트 시그마는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n분의 1은 뭘로 바꾸면 되냐면 dx로 바뀌면 되고요. n분의 1, k는 뭘로 바뀌면 돼요? x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럼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이거 사라져!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어머 갑자기 흥분했어요. 이거 뭐예요? n분의 k. dx. dx. dx의 가로를 다 다섯 제곱이라고 하면 되고요. 어? 3 앞으로 태어나봐요. dx 3 곱하기 dx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답을 어떻게 내면 되냐면은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2에다 3 곱한 32 곱하기 3이라고 쓰고 되고 x 다섯 주고 이게 답이에요. 적구나 말았지. 그 지난 시간에 급수와 정적분 구분구적법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네. 급수와 정적분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급수와 정적분인데요. 내가 말했던 게 뭐냐면 n분 오오오오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거 조금 달라요. n분의 별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 dx로 바꾸면 되고요. n분의 별 k를 뭘로 바꾸면 돼요? x로 바꾸면 된다가 제가 말한 내용이 끝이에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그때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겠죠. 이때는 k는 1부터 n까지일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된다?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꿔라?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 n분의 별을 뭘로 바꿔라? dx. n분의 별개를 뭘로 바꿔라? x.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학교에서 설명해주는 느낌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쓰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어쨌든 계실 분들 있을 텐데 있을 것 같은데 얘 장점은 뭐냐면은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살짝 느려. 외운 애들에 비해서 살짝 느려. 학교에서 가르쳐준 방법을 외운 애들에 비해 알았지? 어? 근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느낌 못 봤어요. 근데 별부터 0까지가 0부터 별까지 0부터 별까지 어느 기준이에요? 이 별 기준입니다. 이게 3, 3, 3 2, 2, 2 100, 100, 1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우면은 문제는 지금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문제 푸는 거는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한 10분? 15분? 15분 걸렸던 것 같은데 그게 더 중요해. 알았죠? 어? 이것만 외워서 문제 푸는 거에 행복해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수학을. 알았지?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학교에서 맨 처음에 딱 그 들었을 때 그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꿔 이런 느낌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좀 편하게 바꾸라고 이걸로 가르쳐주는 거고 자기가 이게 잘 되는 것 같다 이러면 갈아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그냥 이걸로 사셔도 되고요. 어차피 해설지는 단 한 줄도 없이 그냥 바뀔 거예요. 그냥 띡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얘기예요. 알았죠? 어?
나 이제 바꿀 겁니다. 이거 시작해도 되죠? n분의 2를요 이 앞으로 뛰쳐나가면 큰일 나. 왜? n이 변수니까. n은 여기로 집어넣는 건 상관없어. 왜? 가출하면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자유지. 그치? 그래가지고 k가 변수잖아 여기선. 그래가지고 얘를 우선 이렇게 바꿀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원래 이렇게 안 바꾸고 가도 되는데 그냥 좀 이쁘게 보이라고 이렇게 내가 바꿀게요. 지금 n분의 2 들여보냈어. 됐지? k가 변수니까 가출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이 밖으로 못 나가. 왜? n이 변수라서 여기선. 됐지? 이렇게까지 된 거 맞지? 들어갔다 나갔다 네 마음대로예요. 됐지? 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풀이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풀어드릴 거예요. 별을 세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로. 별을 1 이렇게 해요. 별을 몇이라고 한다고요? 1. 잘 보세요. 내가 별을 1이라고 했다는 거는요. 이걸 1, 1, 1로 채택한다는 거고요. 마음이 편해. 어떻게 될 거냐면요.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꾸면 되고 동의하심? 0부터 별까지. 0부터 별까지. n분의 1을 n분의 별인데 n분의 1. n분의 1. 별이 1이니까 dx로 바뀌면 되고요. n분의 몇 k야? 1k라고 쓰면 되겠지. 즉 n분의 k를 뭘로 바꾸면 돼요? x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됨? 1 플러스 3 f 그대로 써. 가로 그대로 써. 지우는 중. 되게 천천히 하고 있다. 1 그대로 써. 지워. 더하기 그대로 써. 지워. 헉, 이거 나왔다. 여기 있어. 무슨 x? 3x 바꿨다. 지워. 됐지? 가로 닫어. 지워. 곱하기 써. 지워. 뭐 하는 거니 이게. n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돼? edx인데 써. 그냥 됐어. 이렇게. 됐죠? 이 앞으로 살짝 아예 내보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2 곱하기 얘 내보냈어. 나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1 더하기 3x dx.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지금 이걸로. 어쨌든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의 1 더하기 3x를 여기다 넣어. 그리고 여기다 다 갖다 넣어. 0부터 1까지 뭐 하면 돼? 적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적분. 바꾸는 것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해 안 됐다. 세 가지만 외우라니까. n분의 1은 dx, n분의 k는 x, 리미트 시그마는 0부터 별까지. 돼요? n분의 별은 dx, n분의 별 k는 x. 이거 세 개만 알라니까요. 리미트 시그마 뭘로 바꿔요? 0부터 별까지. n분의 별은? dx. n분의 별 k는? x. x. 지금 나 별 뭘로 둔 거예요? 1. 이거는 1이라는 숫자가 되게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다 적용돼서 다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심지어 문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별도 싫은 거야 그냥. 이걸로 다 풀리니까.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풀 거, 다르게 아니고 풀이 2야. 풀이 2입니다. 별을 이번엔 2로, 아니 3으로 두는 거예요. 자, 별을 3으로 두면서 우선 쓰고 갑시다.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쓸 수 있어?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니까 3까지고요. 그리고 n분의 별 몇이야? n분의 3이 dx고요. 됐지? n분의 별 k. 별 몇이야? 3k가 뭘로 바꿔요? x.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바뀌는 건 게 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막 물으면 안 돼. 학교 선생님은 다르게 아시니까. 어? 학교 선생님 짜증낸다. 됐죠? 바꾸겠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별이 3이에요. 2도 아니고. 그 별에 대해, 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쓰잖아?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f에 1 더하기 n분의 3k라고 돼 있고, 곱하기 n분의 2라고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랬을 때 내가 별을 누구로 둔 거냐면, k 앞에 개수로 둔 거예요. 아, 별은 k의 개수가 제일 좋아요. 별은 누가 제일 좋다? K의 개수. 그러면 심플하게 돼요. 현아 되고 있어? 바꾼다 나 이제? 리미트 시그마 뭘로 바꿀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땡큐. F, F. 가로, 가로. 1, 1. 더하기, 더하기. 이거 뭐 나왔다. 몇이야? X. X. 이렇게 될 거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어머! 이게 짜증나는 거잖아. 저질러. 1 저질러. n분의 3이라고 저질러.
n분의 3이라고 저지르면 3 날릴 거고 뭐 생겨라? 2 생겨갈 거. 자, 얘가 얘야. 쑥쑥 맞지? 네. 그럼 이거 무슨 x? dx. 그래갖고 0부터 3까지 f의 1 더하기 x 곱하기 dx 이렇게 될 거고요. 몇 분이면?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넣어서 전개하고. 그럼 1 더하기 x를 어디다 넣어 이번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분하면 똑같은 답 나와요. 얘나 똑같아요. 얘나 완벽하게 똑같아. 여기까지가 풀이 2. 자, 제가 데리고 올게요. 우리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1 더하기 x에 dx 이거 데리고 왔어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x가 꼴보기 싫어요. 1 더하기 x가 꼴보기 싫어요.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이동. 무슨 이동을 한다고요?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x 대신에 x-1을 넣잖아? 그러면 이게 fx로 바뀔 거거든요. fx로 바뀔 거거든요. 오늘 1번 문제로 평행이동 fx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석 달라고 했죠. 미주. x축으로 몇이라고 했어요, 내가?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이거 복습 안 하면 못 써요. 문제가 많지가 않다고요,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3분의 2의 인테그랄. 자, 0, 1, 1, 3, 1, 몇? 4라고 할 거고요. f 몇이라고 쓰겠습니까? x. x 이렇게 될 거고 무슨 x? dx. dx가 이걸로 바로 가는 걸 학교에서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공식 하나로 띡. 알았지? 이걸 알려줄 거고요. 얘 계산하면 이제 답이에요. 3분의 2의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데리고 와. 뭐라고 데리고 오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 무슨 적분하면 됩니까? 정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생략 좀 할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할 테니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8이 나와요. 알았죠? 이 계산은 알아서 하고 지금 잘 보세요. 얘, 나, 아까 전에 맨 처음 풀이나 평행이동까지 한 풀이나 다 똑같은 풀이에요. 알았죠? 뭘 쓰든지 간에 누구 자유? 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좀 이상한 애는 별 몇으로 둘까? 막 100으로 둬요. 그래도 답 나와. 어? 100으로 두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까지 잘 풀게요. 몇 개 더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한 개만 가져온 겁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거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리미트 시그마 나왔고, 오! 리미트 시그마 나왔고, n분의 k 나왔고, n분의 k 나왔고, n분의 k 나왔고, n분의 1 라인 나왔죠? 그러니까 얘 그냥 정적분으로 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별은 누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까? K 앞에 개수가 제일 좋다고 했죠. 그리고 K 앞에 개수가 뭐냐면요. B-A가 별입니다. 됐죠? B-A가 별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1번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꿀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별까지니까 B-A까지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완전 콜. 됐지? 그 다음에 n분의 별이니까 b-a가 n dx로 바뀔 거고요. n분의 별 k가 뭐로 바뀔 거냐면요. x로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그냥. 나 바꿀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 사라뜨려. 뭐라고 바꾸면 돼? 0부터 별까지. 동의하심? 네. f 그대로 써. f. 가로 열어. a 더하기. 어머 이거 나왔다. 몇이라고 쓰면 돼? x라고 쓰면 되고 가로 닫어.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dx 이러면 끝인 거예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얘랑 다르잖아요. 아 이렇게 적분해도 답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걸 그래도 정리하고 싶으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x 대신에 뭐 넣으면 좋아요? x-a 넣고 미주 달아. 뭐라고 치면 돼? x축을 얼만큼? a만큼 이라고 하면 되고요. 얘 바로 갈게요. 딴 하고 0 더하기 a b-a 더하기 a는? D 이렇게 될 거고 F 뭐라고 바뀔 거예요? X로 바뀔 거고 바로 열닷 얘 뭐라고 쓰시면 돼요? DX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모든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몇 가지 막 수백 가지도 다 할 수 있어요. 별을 1로 두든 2로 두든 3로 두든 4로 두든 니네 맘이야. 알았죠?